Nice game to you.철지들의 불타는 금요일 파이트 클럽 그 두 번째 시간 2부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때 네. 이변이 일어날 뻔했어요. 이변이 일어났으면 2부에서 좀 더 한 매치 한 매치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었는데 네. 이번 경기에서 좀 판가름이 날 수도 있는 두 선수에게 굉장히 중요한 경기가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지르삼과 네. 프란님이 이미 네. 첫 번째 경기를 준비하고 계시네요.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 뿅! 말이 뭐가 필요해요. 경기가 중요하죠. 네. 네, 한번 들어가 보죠. 역시 뭐 최상 선수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냥 먼저 쌍코마를 골라버리죠. 땅공을. 네, 슬롯에 들어있겠죠? 지금 노네임 선수가 0승 3패예요. 노네임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근데. 네. 노네임 선수가 0승 3패. 네, 프란 선수 여러분들이 헷갈리실까봐 노네임 선수가 아니고 프란 선수입니다. 네. 노네임이라고 그냥 지금 베리 게임을 뛰는 게 아니고 카드를 그 카드 삭제빵을 해가지고 삭제가 돼가지고 이제 저렇게 노네임으로 달고 나오셨어요. 네. 노네임 선수는 왜 노네임을 쓸까요? 노네임 선수 그게 어떻게 보면은 매력이죠. 아, 매력이 그게 좀 유니크한 거고 오히려. 아 그런가요? 역으로. 네. 겨드랑이가. 괜찮아요. 영구 털모래. 네. 영구 털모래. 털모요. 영구 털모. 자 뛰었죠. 바운드까지 깔끔하게. 저 지금 이펙트가 있네요. 녹색 이펙트가 상으로 받은 건가? 네. 쌍곰. 안 나는데 저 머리가 좀. 먼지 묻어서 그렇고요. 네. 거미 나왔네요. 거미. 제가 이것 때문에 진짜 뒤집혔었죠. 거미, 거미. 자, 안 받고 커킥 뛰었어요. 용감한 거예요. 이거 게임 몰라요. 자, 하단 심어놓고. 잼 잡았어요. 마운드 시키고. 잘 끝나라? 때리면. 태극까지 노리면. 태극까지 노림. 지 못하고 오히려 역잡기, 스택 잡기. 굉장히 위험한 잡기를 한 거예요, 프란 선수가 지금. 네. 왜 위험한 거예요? 왜 위험한 잡기예요? 택을 안 하고 거기서 앞으로 가서 잡기를 한다는 자체가 완전 무리수죠. 자, 역으로. 자, 하단. 3타. 자, 어떻게. 카우스한테서. 어퍼2로 마무리. 지르삼 선수가 기회가 있었는데. 네. 오랫동안 캐치를 못하고. 제가 지금 경기를 보니까 네. 안나는 어느 정도 적응이 됐거든요. 네. 근데 잡시나가 아까는 좀 운이 좋아 떴는데 네. 쉽지 않아요. 쿠마로 운이도 좋았네요. 운으로. 아니 근데 네. 프란 선수가 캐릭터 폭이 굉장히 넓네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이제 안나 잡시나는 네. 프란의 주 캐릭이죠. 타 완성도도 높고요. 특히나 이런 3타 뭔가 헐벗은 여자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네. 다 잘해요. 반대로 얘기하면 헐벗은 아는 여자가 찾기가 힘들어요. 아 그러네. 네. 레이지 한방 몰라요. 거기 떴어요. 아까 바운드 형 마무리 안 되거든요. 짬발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프란 선수 역시 잘하는데요. 오늘은 프란 선수가 약간 뭔가 모든 경기에서 좀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네. 이 선수와 쌍피 선수의 대결 또 기대가 되네요. 기대 벌써부터 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우리가 풀 매치에서 볼 수 있는 거지 결승은 누가 갈지 몰라요 아직까지. 아 그렇죠. 네. 아 잼파고 양잡 굉장히 많이 났네요. 네. 실제로 양잡 그 커맨 잡기가 네. 데미지가 심한 게 있고 좀 별로인 게 있는데 네. 다 어느 정도 수정돼서 일정한 수치로 바뀌었더라고요 보니까. 엘투에서는 양잡은 거의 비슷한 정도의 네. 그 아머킹의 겨드랑이 잡기 뭐 이런 거. 그렇죠. 노렸어요. 끝났네요. 3대0으로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면 네. 저희 테켄 스트라이크가 시즌 1때보다는 모든 뭐 그 리그가 그렇듯이 네. 회차가 진행될수록 이제 유명해지잖아요. 네. 많이 알려지고. 근데 시무리 선수가 뭐 물론 실력이 좋지만 그래도 그 스트라이크에 출전했던 꿀빨았던 게 아닌가 시즌 1에 뭔가 이제 실력적으로 좋은 분들은 많이 있지만 뭐 그분들이 이제 좀 앞으로 더 많이 나와주시겠죠.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몇몇 있어요. 네. 있는데 꿀을 빨았다라고 표현을 하기에는 예선장에서 한번 시뮬리 선수가 떨어뜨린 그 이름들 나열하면 함부로 그런 말 못해요. 거기 홀맨도 있지 않았어요? 아니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16강 멤버 한 두 명이 아니 떨군 게 스물 선수가 맞아요. 근데 지뢰사 선수도 보면 조금 기복이 있어요. 잘할 땐 되게 잘해요. 정말 아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일방적인 경기도 하고 아 자이언트 아 지금 로저 네 방금도 사실 네. 로저가 저기 공격적 움직이라 귀신권 한번 맞아줄 법도 한데 네네. 단순하게 프란 선수가 지금 어떤 캐릭터에 뭐 잭을 뭐 좀 한다 네. 뭐 로저를 좀 한다 잡히는 안날 잘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네. 기본적으로 가드가 좋아요. 아~ 가드가 좋으니까 자기 공격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상대방 저렇게 캐릭터 폭이 넓다는 거는 네. 곧 상대방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게 유리한지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겠죠. 거기다가 뭐 아까 뭐 안나로 500만 원 썼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철권에만 돈 한 3천 썼을 거예요. 아... 집에서 안 봐야 될 텐데 이 방송을. 네. 아이고 저게 보통 자이언트 빅사이 잡기라고도 하거든요. 네. 에너지 다루는 거는 뭐 비싸리 같지 않네요. 네. 아 먹을... 나갈 수 있을까요? 벽에서 나갈 수 있나요? 쉽지 않아요. 단순 이지를 카운터. 아 카운터인데 콤보가 빅사이 났어요. 아 도망가는 거 한 대 때려봤지만. 아 이것도 보시면 네. 나오자마자 분명히 LP 3타 카운터 맞을 수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프라는 나오게 냅두고 그걸 가드에서 일부러. 아 그만큼 가드에 조금 네. 충실한 스타일. 와 번째 가다 방어적인 스타일. 띄울스가 있나요? 어 올렸어요! 자! 가야죠 에이 가야지 띄웠어! 잘 때리면 끝나요 시원하게 근데 이건 잘 때린 거에 밖에 없어요. 에이. 왜냐면 저 쿠마 공중 코모는 제가 예선장 돌 때 네. 그 중학교 교복인데 크게 맞춘 애들 있잖아요. 네. 3년 동안 입으려고 아. 중1짜리 애가 써요 저걸. 그러니까 그래요? 그만큼 쿠마 쌍구매 적중률이 높다는 거죠? 에, 쉬워요. 굉장히 커맨드 쉽고 저거는 실패하면 안 돼요. 아 그렇습니다. 카운터 이거 노린 거거든요 아까도. 시무리 선수가 안전한 콤보를 쓰기도 한 거지만 그 정도면 제일 세요. 네. 안전한데 제일 세요. 아 그래요? 네. 그냥 그거 써야 돼요. 가장 그런 보편적인 콤보겠네요. 그렇죠. 본인 스스로가 지금 계속해서 중요한 타이밍에 띄웠을 때 네. 콤보 실수가 나니까 좀 짜증을 내고 있거든요. 아 지르다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쿠마에 한해서는 네. 완성도가 높은 선수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프란 선수가 아까 말했던 게 뭐냐면 아 또 한 마 있어요. 로저가 약간 몸이 작아요. 네. 타점이 작다고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아 까다롭죠. 카운터 떴어요. 잘 때리면 끝나요. 아 끝났네요. 못 때렸어요 아까. 아우 빅살이 나서 아까 이거 못 때렸단 말이죠. 좋아요 지르다 선수. 왜 지리산 선수는 전적이 많은데 프란 선수는 전적이 안 뜨냐. 네. 우르사 선수한테 캐삭방을 졌기 때문이거든요. 네, 캐삭방. 그렇죠. 우르사 선수가 누굽니까? 쌍곰 유저예요. 아, 그러네요. 반대로 이게 프란 선수가 쌍곰에 약하기도 하고 반대로 쌍곰을 많이 상대에 맞기도 하다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그만큼 파악이 이미 됐다는 거고. 자, 태그하기 힘들 거고 태그 타이밍 노리기가 어우. 진짜 간발의 차이였네. 안 바꾸면 지금 저게 네. 단순 이 하단 중단 이지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당해보면 멘탈 나가요. 아 진짜 짜증나는 플레이. 왜냐면 하단을 흘리지 않는 이상 중단 네. 하단 저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 네. 끊임이 없어요. 내가 막아도 딜캐가 없어요. 거의 무한 콤보 같은 느낌. 그렇죠. 딜캐가 없으니까 흘리지 않으면 하단을 잃고 흘리지 않는 이상 아 싹 오 카드 두 장이에요. 뭐 어떤 느낌 어떤 의미일까요? 저게 뭐냐면 카드를 카드가 찢어졌기 때문에 네. 저거는 지금 저희 예선장에서 이벤트로 나눠주기도 했었고 네. 뭐 그랬던 카드거든요. 아 이거 방금 새 카드 새 카드. 네. 언제든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카드가 많다는 거죠. 그렇죠. 저 카드를 이미 보유해놓고 우와. 어떤 카드를 키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야 방금도 네. 나오자마자 택줄기라고 그 택을 빨리 가드하는 그런 기술이 있거든요 태그원에서. 네. 그게 태그2에서 없단 말이에요. 아~ 나오는 타이밍에 가드는 안 되지만 흘리긴 되거든요. 달려와서 흘려버리는. 아 달려와서 흘리기. 네 이거 잘 때면 벽이랑 끝나죠. 오 이겼어요. 오늘 경기 이거 이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지상 선수와 아까 쌍피 선수 경기도 그랬지만 네 선수가 서로 물리고 물려요. 네 가위바위보예요. 네 이러면 프란 선수와 쌍피 선수의 경기가 굉장히 기대되는 게 네. 과연 누가 누구한테 물릴 것인가. 프란 선수와 쌍피 선수 이 다음 경기가 누구랑 누구죠?
우선은 지상 선수 대 지리산 선수 대 만약에 여기서 지상 선수 대 지시 대결이네요. 네, 만약에 여기서 지리산 선수가 지면 네. 약간 하위 두 명이 싹 붙는 느낌이어가지고 아... 모양이 안 예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지르삼 선수가 이기면 게임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아 이상한 게 좋죠. 우리가 나왔어요 자피나. 자피나 나왔어요. 주캐 네. 나왔습니다. 거미 여자. 옷 이쁘고요. 막았어요. 막았어요. 아 역시 저런 특수자세가 있는 사람들은 네. 서서 하단, 앉아서 중단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네. 예측하기가 참 그렇게 패턴! 오! 야! 지금 한쪽에서는 필살기 타이밍에 반격기 썼는데 반격기 안 나왔고 네. 한쪽에서는 반격기 당할 줄 알고 제가 제 반격까지 입력을 해놓은 상태였거든요. 아... 자피나 움직임 자체가 뭔가 이렇게 끈적끈적거려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레오나 자피나가 레오나 자피나가 네. 자세가 낮아서 한정적을 때릴 수 있는 게 아... 굉장히 어떤 상대방의 공격으로부터 뭔가 방어하기가 좀 쉽다는 표현을 드릴 수가 있는데 특히나 프란 선수같이 방어가 단단한 선수들이 플레이를 네. 하면 잘 안 맞겠죠. 그렇죠. 아 까다로워요. 자 잡기. 자 왼잡. 어? 어 아니었네요. 네 그 예, 잡기. 네 가능해요. 자 벽에서 한번 만들어야 되거든요. 아 커피 못 끼웠어요. 아, 근데 슬라이딩을 해가지고 공중에서 맞았어요. 네, 이어지지가 않았고요. 네. 까다롭죠. 그러니까 본인이 말리니까 자연스럽게 보통 자기가 읽고 막은 다음에 피해야 되거든요. 아 그렇죠. 파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짠소리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이것도 앉았어요 중간에. 자세가 이상해요. 까다로워요. 저 다리가 왜 나오죠? 다리가 나오죠? 네. 네. 그 뒤에서 인사하고 있고. 오! 아 잡히다가 진짜 난해하네요. 네. 난해하다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결국에 자피나가 어떤 자세를 잡고 까다롭게 몰아치기 전에 쿠마가 그렇죠. 좀 몰아쳐야 돼 그래. 아 자피나한테 선수를 뺏기면 안 된다는 거죠. 아 어려워요. 네. 끝도 없어요. 이게 콤보가 아 뭐가 뭔지도 몰라요. 끝나는 콤보인지 아니면 안 끝나는 콤보인지.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지만 모르면 맞아야지요 이게. 근데 콤보 자체가 뭐 끝이 없어요 진짜로. 와 백대시 캐치했어요. 순간적으로 백대시를 캔슬하지 않으면 가드가 불능이 되거든요. 네. 그걸 잘 캐치했죠. 귀신권을 막았어요. 바운드 실패. 실수가 조금 많긴 하네요. 네. 지금 짜증이 나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 보는 제가 짜증나요. 아우 진짜 아이고 자 귀신권 짜다니냐 중다니냐 뭔지 몰라. 아유 이거를 아유 약간 지르 선수가 약간 벽을 느꼈어요 지금 게임에서. 아... 뭘 해야 되지라는 생각 좀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의욕이 조금 상실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플레이였죠. 왜냐면 이런 것들은 네. 쿠마 쌍곰 본연의 문제인지 아니면 내가 파이법을 못 가지고 있는 건지 좀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르나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고민에 애정이 굉장히 많은 선수여서 네. 공을 버리잖아요. 아 바꿨어요. 그래서 아,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낮은 자세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또 나왔어요. 어쩔 수 없이 브루스를 꺼냅니다. 그렇습니다. 브루스가 자피나를 얼마나 상대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면 네. 만약에 브루스로 자피나를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네. 캐릭터의 어떤 그 한계가 네.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쿠마가 안나랑 브루스 치면 자피나? 어 그렇죠. 안 자피나? 어 냄새가 나 안나. 어? 어 네. 자 2대1 스코어에서 프란 선수가 이기면 마무리가 되겠고요. 네. 지르 선수는 좀 따라가야겠죠. 아, 반대로 이거 텐슬. 반대로 얘기하면 네. 자피나가 나온다는 얘기는 네. 먼저 브루스를 꺼내야겠다는 얘기예요. 아. 저도 이것도 심리전이거든요. 좋습니다. 마무리 안 돼요. 마무리 안 돼요. 마무리 못 하고 네, 했어요. 자 브루스. 저. 아 브루스. 어 좋아요. 아. 하단. 콤보 들어가나요? 벽인데요? 아 브루스 난리 브루스 자 아따 자 피나 자 낮아요 맞아. 자세 낮아요 자 자세 난 손을 자주 쓸 수밖에 없는 게 네. 그만큼 자피나의 패턴이 까다롭다는 얘기거든요. 자피나의 저 왼손이 굉장히 빠르면서도 쇼더퍼죠. 쇼더퍼인가요 저게? 네. 그러니까 어떤 캐릭터마다 원투가 있고 쇼더퍼가 있고 커킥 있고 기상어퍼가 있는데 네. 각 캐릭터마다 좋은 기술들이 있어요. 꼭 보면은 아, 이제 어퍼처럼 들어가진 않는데 굉장히 빠르네요.
왼손 엎어져. 마치 암호킹처럼. 그렇죠, 그런 느낌이에요. 케이아치라. 자, 쿠마라서 콤보 쉽죠? 아, 까다로워요, 까다로워요. 플러스 거기다가 지금 날리면서 지리산 선수의 패턴이 약간 원투나 하단 잡아놓고. 네. 아, 저기 뭐죠? 무릎 정확히 이름이 앞뒤앞 오른발인데. 네. 네, 커맨드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저 기술 계속 심어놓고 있는데 그걸 이미 읽혔어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선수가 노하우가 있는 선수예요. 네. 잡기 성공. 자, 그래도 레이지 다시 했고요. 3타 좋아요. 나쁘지 않아. 아, 캐치 실패. 더블 캐치 실패. 네. 역시 방어가 좋아요. 그래도 마무리 안 돼요. 그래도 마무리 안 돼요. 벽 깨고 부르고 바꿔야 되는데. 크로스. 아, 진짜. 어? 쳐! 어? 쳐! 아, 안으로 마무리! 지리산 선수 웃었어요 지금. 이야, 웃었어요. 바꿔서. 네. 분명히 귀신권을 하거나 아니면 하단 두 방을 노리거나. 네. 그러고 생각하고 앉았는데. 그렇죠. 거기서. 야. 저는 사실 잡히나 때문에 흥했거든요. 네. 근데 지리산 선수 진짜 잡히나 때문에 잠이 안 오겠네요. 아, 잡히나라는 캐릭터는 난해하기도 하고. 한번 해봐야겠네요. 네, 정말로. 아, 약간 지리산 선수의 그 브루스가. 네. 패턴이 화려한데 정해져 있어요 지금. 아, 좀 단순하다는 거죠. 네, 무릎 치면 잽을 내밀고 그다음 패턴 그, 지금 네 번째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아, 강하지가 않는다. 네, 이거 때리면 잘 때리면 끝나요. 아, 근데 안 맞았고요. 네. 아, 뒤로 불어낸 거. 아, 기상 LK로 라운드 4. 때린 후에 하우스 자세에서 바운드까지. 네. 또 이건. 아, 이런 거 안 놓쳐요 불안은. 괜찮아요. 바운드까지 하면서 성공률이 굉장히 높아요. 네. 홈,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은 바운드나. 네. 공중이 나왔으면 그걸 막 끝까지 때립니다. 한 대라도 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노하우가 있는 주캔이 아니냐 싸움이거든요. 자, 벽까지 바운드. 쿠마 데미지하거든요. 쿠마 벽 하단 잡아놓고 1,2,3 한 번 더 1,2,3,4 잘 바꿨어. 잘 바꿨어요. 아, 자, 벽고 벽까지. 자, 여기서 오, 좋은데요? 하단 막았어요. 짠손을 심어놓고. 좋아, 끝났다. 중단 썼어. 중단 2타까지. 오, 심으리 따라갑니다. 따라가요. 좋아요. 자, 하단 도로 심어놓고요. 자, 뒤 잡혔는데 일어나고. 아, 이거 공기 정말 모르겠어요. 아, 이거 더블포 캐치해야 되는데. 네. 아, 커맨드 실수가 나온 것 같아요. 오, 저기야. 발목 때리기 두 번 때리는 걸로 아주 저만큼 깎았어요. 왜냐면 고미 때린 거거든요. 포킹이 아니고. 네. 발목 자르기. 누킹. 아, 누킹이에요, 누킹. 발목 누킹. 와, 버렸어요. 중단. 저기 반격기인가요? 네. 오, 이겼어요. 패스는 패스. 그렇죠. 프라이 선수가 약간 쫓기는 상황에서 하단을 쓸 수밖에 없었고. 아, 그 하단을 막고 나서 깔끔하게 올려차기로 딜캐. 역시 지르산 선수. 네. 포텐이 있어요. 약간 느낌이. 네. 마지막에 많이 벌어진 상황에서 안나라는 캐릭터가 상단 위주의 캐릭터. 네. 중단과 하단이 미비하기 때문에. 네. 앉아있으면 이거 역전 나오기 쉽지 않다 라는 판단을 했던 게 기가 막혔던 것 같습니다. 지금 푸란 선수는 이제 카드도 되지 않고 있어요. 네. 왜냐면 그게 그거니까요. 네, 그게 그거기도 하고 코스튬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말씀드린 옛날에 워스리에서. 네. 네. 박준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굉장히. 네. 유명한 선수인데 그 헤어 디자이너 아니고요. 네. 근데 그 박준 선수가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이 있는데. 네. 정말 중요한 대회에서는 그 색깔을 안 골라요. 왠지 왜요? 아세요? 왜요? 그런 거 신경 쓸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프란 선수도 지금 카드 찍을 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물론 태닥방도 당했고요. 아, 그렇죠. 네. 나옵니다. 아, 2타 중단. 아, 몰아치네요. 몰아쳐요. 끝나지 않았어요. 카운터! 아직 몰라요. 카운터! 해봐야 하는 거거든. 자, 레이지에서 박상풀 지원대. 아, 자, 하단. 아, 너무 자세 낮아요. 하단. 아, 좋아. 카운트 잽을 성공! 자, 여기서 이지선다 막았어요. 바로 띄우네요. 이걸 막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란서도 이런 거 놓치지 않아요. 네. 라운드 2. 의기양양. 그러니까 프란이 무서운 게 뭐냐면. 네. 프란 선수의 잡히나가 무서운 게 뭐냐면. 네. 내가 10 데미지, 15 데미지 덜 때려도. 네. 바운드 시켜놓고 거는 이지가 너무 무섭기 때문에. 상대 입장에서는 누워있으면 너무 아프고. 네. 일어나자니 말도 안 되는 무서운 이지가 나오고. 그러고 보니까 오늘 지르산 선수도 그렇고 지상 선수도 그렇고. 네.
좀 약체가 아닐까라고 생각했었던 GC 두 명이 네. 프란 선수를 상대로도 2대2. 아까 쌍피 선수로도 지상치도 2대2. 네. 굉장히 잘 끌어오고 있어요. 아까 경기는 2대2에서 라운드 스코어 2대2까지 갔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쌍피가 따라오는 2대2였죠. 네. 자, 짠손 이지 좋았어요. 아, 프란의 전매트 커져. 백스핀 초 미우의 엘보. 네, 굉장히 오. 어렵거든요. 쉽지 않은 컨트롤. 안방인데. 자, 와. 자, 바운드. 못하죠. 아, 못했어요. 아, 순간적으로 노렸는데. 가드가 너무 자주 좋아요.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닌데.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 아닌데. 프란 가드 좋아요. 아. 라운드 3. 파이트. 네, 마지막 세트이기 때문에 지뢰산 선수도 집중을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배에 끼고 있는 저 튜브 같이 생긴 도넛이 네. 색깔이 좀 바뀌었네요. 저게 조명 때문인가요? 보통은 이제 저희가 흔히 던킨 도넛을 먹을 때는 네. 900원짜리인데 네네. 글쎄 저 사이즈면은 9만원 정도 되겠죠. 지금 튜브랑 등에 메고 있는 거랑 같은 가격일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자, 지금 한 라운드를 엘보 이거 쉽지 않아요. 자, 콤보 좋아요. 안나 장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고요. 기가 막힙니다. 콤보 데미지 보세요. 이야, 저거군요. 저게 벽곱이군요. 아, 들어갔어요. 이것도 바운드 성공해야죠. 고고고고 오, 자, 좋아요. 레이지 한 키 잡히다가 나올 때 아, 이거 못 노리네요. 큰 거를 못 노려. 하단 잘 뛰었어요. 코킥으로 벽까지 바운드. 콤보 시원하게 들어가고요. 안나가 나왔어요. 잡기 풀었고요. 짠손 끊어놓고 중단. 짠손 잽 다시 중단 잡아놓고. 자자자 쓰리. 아, 몰려요. 잽 잡아놓고 중단. 어떡하지? 몰려요. 아, 엎어 떴어요. 이거는 움직이다 맞았어요. 중단 이지가 아니라. 자, 끝. 바꿔요. 엑스핀 이지 걸렸어요. 이거 마무리되죠. 아, 잘 끌어왔는데. 콤보도 시원해요. 프란 선수가 스스로 박수를 네. 치면서 일을 합니다. 보통은 박수라는 것은 뭔가 자기가 쳐주고 싶은 사람한테 쳐주는 게 박수인데 축하를 한다거나 자축을 하면서 네. 아, 프란 선수가 박수에 굉장히 익숙한 선수다 보니까 아까도 가장 크게 박수를 쳤던 선수가 프란 선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원래는 박수를 받았던 선수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박수를 받아야 될 상황에서 안 해주니까 네, 본인이라도 네. 나라도 치면서 일을 저희 그 관객석에 관객이 가득 찼어요. 지금 저희 카메라에 잡히는 부분을 빼고 전부 다 관객들이 서서 보고 계신데 아... 네, 아무도 박수를 안 쳐서 네. 뭐 자기라도 치고 일어나는 네. 빨리 다음 경기도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경기는 1피 지상 선수 대 2피 지르삼 선수의 아... 경기가 또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지시가 문에 네. 자존심 대결. 그리고 여기서 두 선수 중에 한 선수가 이기면 네. 경기가 모르게 되는 게 아니라 네. 지금 프란 선수가 2승 네? 쌍피 선수가 2승 상태이기 때문에 아~ 이거는 약간 이벤트전이라고 볼 수 있는. 그래도 네 철권을 하는 그 우리 강한 남자들 네. 강력한 철지들의 불타는 금요일. 원래 GC가 그 철권 쪽에 GC로 유명한 고수가 4명이 있어요. 누군가요? 우선 이제 왼쪽에 앉아계신 지상 선수 그리고 지르삼. 오른쪽에 지르삼 선수 네. 그리고 예전부터 굉장히 네임드로 지산문에 있을 수가 있고 마지막에 아... 지상열도 좀 철권한다는 얘기가 들었는데 지상열 네 그렇게 네 명까지 철권 잡았는데 아, 네. 그 중에 이제 양대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지상 대 지르삼 선수. 사실 지산문 에이스님 같은 경우에도 예선전에 나왔어요. 네. 네. 하지만 못 올라왔죠.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네 선수 다 뭔가 느낌 비슷해. 이름이 지상, 지상열, 지산문, 지르삼. 아, 시자가 들어가네요. 네. 신기하네요. 지성 이런 거 만들어도 되겠네요. 그렇죠. 지성이라는 연예인이 있죠. 지성. 지성 있죠. 있죠. 지성아, 지성하다는 게 아니고요. 지성이. 자, 폴 솔로예요. 폴 솔로예요. 내가 지르삼한테는 폴 솔로 할 수 있다. 폴 솔로. 자, 뭐야? 뭐 하는 거야? 신경전. 자, 잽. 아! 야! 와,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네. 우리가 그 연습 게임 할 때 네. 쌀보리 게임 알죠? 네. 보리 6번 치고 쌀 쳤어요. 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 느낌이에요. 자, 장인이에요. 콜 장인. 바운드까지 깔끔하게 들어가네요. 와, 콤보가 안 치네. 그냥 때리는 좋아요. 걸로. 지려 선수도 지금 원체 강한 선수들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패가 네? 좀 많은 거지 그렇게 약체로 판단할 수 있는 선수는 아닙니다. 근데 지려 선수가 지금 상대 바벡에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지금 바비 몸집이 커서 그렇지 원래 저게 폴 코스튬이거든요. 아, 저 옷이 원래 폴 거예요. 아, 그러네요. 네. 폴 포로즈 입고 있네요. 머리 색깔까지. 네, 그리고 지금 아까 들여서 나갈 때 저 네. 아빠 곰에게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길을 바꾸고 갔어요. 아, 그러면은 바꾸 이겨야죠. 그럼요. 근데 이겨야 하는데 화면에 나오자마자 자, 폴 코스프레 코스프레 네. 우와 자, 코스프레 딜캐 좋아요, 딜캐 자 계속 분권 넣는 거예요. 잽잽 다이어트 전 분권 저 뭐야 폴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와 지상 선수의 폴이 네 이렇게 솔로 캐를 고를 만큼 그만큼 완성도가 있다는 거죠. 아, 실제로도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지금. 네. 와, 데미지도 솔로 캐다 보니까 네. 확실히 추가 데미지도 있고 거기다 체력도 좋은데 혼자 태그를 해야 된다는 위험 부담 없이 아... 그냥 할 수 있기 때문에 레이지 저 체력 게이지도 차고 있잖아요 보시면. 네. 그렇다고 해서 또 꼭 솔로 플레이가 좋다 좋은 건 또 아니죠. 예를 들어서 내가 폴을 10만큼 하는데 네. 밥을 3만큼 한다. 그럼 폴 솔로 날 수 있어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여기 몰라요. 분권이 있거든요. 어? 자, 콤보! 레이지! 아, 들었다! 바로 딜캐로 마무리. 라운드 4. 파이트! 하지만 뭐, 그, 잠깐 태그되어 있는 상황에서 피가 회복된다거나 그런 어드밴티지가 없겠네요. 네. 바로 빨간색 라인이 깎여나가죠? 네, 하지만 그거는 이제 상대 태그콤을 넣었을 때 빨간색 게이지가 없는 거고 빨간색 게이지가 있을 때는 솔로 챔피언이 그냥 차네요. 아, 콤보 너무 좋은데요? 와, 콤보 좋아요! 아니, 이걸 아까 왜 안 했지? 이런 걸 왜 안 했죠? 여유가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와, 레이지폴! 레이지폴 문건! 레이지폴 문건! 거리만 나오면! 우후! 거리만 나오면! 이거 몰라요. 미사일 발사! 미사일 쏘세요. 자, 준비하시고 명치. 자, 미사일 발사. 딴 거 필요 없어. 딴 거 안 해. 발사! 우와! 발사! 아, 저 어깨치기 하려고 신나게 때리고 마무리. 어깨치기 하려고 그러다가 네, 신나게 때리고 가운데에서 끝났네요. 와, 근데 진짜 그 미사일 발사는 네. 신나네요. 때리는 자리가 네. 보통 다른 폴들은 상대방의 어떤 그 복부나 네. 명치를 때리는데 지상 선수 같은 경우는 하복부 아래쪽을 좀 강타하는 느낌. 배꼽 위쪽 네.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 아래쪽 배꼽 아래쪽 네. 약간 그 소변 볼 때 조금 아플 부분 그런 부분이죠. 거기 밑에 약간 그 밑에 네. 네, 그런 쿠션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 네. 그런 부분을 좀 때리는 거예요. 아, 안 되겠다. 바로 밥 꺼냈어요. 아, 폴, 밥, 라스레오. 아까 말씀하셨던 그 대처하기 약간 어려운 네. 레오. 일부러 폴 상대하기 위해서 꺼내는 건가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아, 커스튬이 이미 돼 있어요? 아,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혀. 뭔가 누가... 이 핑크 브라더스 같은 네. 그런 느낌이에요. 항상 등에는 초밥이 있어요. 아, 먹는 거랑 항상 들고 다니죠. 아, 도시락 같은 거죠. 네. 자, 밥 같은 경우에도 한타 한타 이렇게 쳐내거나 쳐서 밀어내는 네. 거리를 두는. 아, 근데 지상 선수 너무 큰 기술을 쓰다 보니까 계속해서 큰 기술 이후에 딜캐 당해서 지는 그림 많이 나와요. 네. 사실 캐릭터 느낌도 그런 캐릭터밖에 없고요. 네. 하단 막았어요. 어우. 레오가 여자인가요, 남자인가요? 여자요. 여자예요? 남자요. 남자예요? 여자요. 아, 그럼 약간 그 FX의 네. 누구죠? 갑자기 아이스 이름이 그분 같은 그런 존재네요. 이름을 외울 필요 없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름이 잘 엠버. 네. 이름이 잘 안 헤어지는 그런 느낌이죠. 자, 한 번만 세요, 레이지. 중단 2타 안 썼어요. 아, 중단으로 마무리. 밥도 괜찮은데요? 네. 밥이 뭔가 밥은 아니에요. 밥이 상대 입장에서 밥같이 안 느껴져요. 네, 그 밥이 그 밥의 그 나물인데 네. 밥이 뭔가 폴이랑 좀 비슷하면서도 네. 조금 더 빠른 느낌이라거나 아니면 좀 잽이 좀 더 유용한. 그러니까 몸집이 클 뿐이지 네. 뭐 기술이 느리다 이런 거 없거든요. 네. 그리고 원래 저런 잽류가 중단이 네. 섞여 있으면 굉장히 까다로운데 아. 밥 같은 경우 중단이 많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떴어요. 자, 레이지고 레이지랑 아, 우선은 레이지 살리기 위해서 깔끔하게 태그를 하기 위해서 네. 안 바꾸나요? 쳐. 몰라요. 아, 때리면서 태그.
이게 낫죠? 네. 이게 훨씬 안전하죠? 안전한데 반대로 얘기하면 위험하죠. 그렇죠. 생각해 나니까. 저. 여기서 아니, 그래도 불편했어요. 마지막에도 낙엽 한번 칠 뻔한데. 그러니까요. 남자예요. 네. 남자예요. 이기고 지고보다 시원하게. 그렇죠. 마지막까지 분권을 심어놨기 때문에 이제는 낙엽이 통해요. 아, 모르는 거거든요. 얜 분권 쓸 거야라는 인식을 계속 심어주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분권 쓸 시간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살아 있으면 다행인데. 네, 없어요. 없어요. 분권 쓸 시간이 잘 없어요. 지르삼 선수 쌍궁 유저 맞나요? 그러게요. 네. 이쪽이 더 나은데요? 그냥 되게 잘하는데요? 거기다가 계급도 별 차이 없어요. 굳이 곰을 고집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지르 선수의 또 친형님이 오셨으니까 하는 얘긴데. 네. 아까 프란님이 뭐 안나의 500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지르 선수는 지금 얼추 보니까 철권에 한 돈 몇천 썼어요. 아 그렇죠. 전쟁 나오죠. 와! 와! 곧 죽어도 문건이에요. 그렇습니다. 남자예요. 그리고 아까 몇천만 원 썼다 얘기하신 것도 정답인 게. 네. 저희 그 아케이드에서 하는 저 골드 다 꾸민 코스튬이잖아요. 저 골드를 얻어내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데다가. 네. 대회도 많이 나가야 되고 승도 많이 해야 돼요. 저 정도 꾸미려고. 어? 야! 저 의상 하나에. 네. 뭐 50에서 한 300만원 300골드 50, 그렇죠. 50골드에서 한 50만골드에서 300. 야. 위험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핵을 선택했네요. 네. 그 싸지가 않아요 저런 코스튬들이. 그렇죠. 저걸 다 장만했다는 거는 한 캐릭터도 아니고 몇 개씩 그것도 여러 가지의 코스튬으로. 라스가 사실 하단을 남발한 것도 아닌데. 네. 그 오랜만에 나온 하단을 막았네요 또. 그러게요. 저 어? 어? 제가 노려야죠. 어? 어? 아 드디어 심어놨던 분권이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어? 내가 분권을 20번을